A term in Bishop. 1박 2일 동안 비숍을 최고로 즐길 수 있는 루틴을 소개합니다. 바쁜 직장인들 완전 가능. Let's go! 저희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금요일 퇴근 후 7시에 출발했습니다. 시버레이크 캠프그라운드에서 잠을 자고 토요일 아침 모노레이크 사우스투파로 출발했습니다. 구경 후 비숍으로 내려와서 유명하다고 하는 베이커리 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노스레이크랑 레이크 사브리나 보러 갔지만 가는 길을 다져서 돌아가는 중에 작은 인테이크 투 레이크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시간 정도 내려가서 사우스 포크 빅 파인 트레일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하이킹을 했고 빅 파인 레이크까지는 못 가고 퍼스트 레이크까지만 갔다 돌아오고 바로 LA로 돌아오니 11시 정도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신나는 음악이죠. 시브레이크 캠프그라운드에 도착해서 차박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 자리가 너무 많아서 아무데나 자리를 잡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몇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First come first serve인 자리가 몇 자리 없어서 걱정했는데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캠핑장이 나름 되게 깨끗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오고 싶더라고요. 요즘 감성 캠핑에 푹 빠져있는 저에게 몇몇 장비를 사보았는데 나름 너무 만족합니다. 이 미니 버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캠핑이 아니고 간단하게 여행 갔을 때 저 미니 버너 하나 챙겨가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아침을 준비해봅니다. 어떻게든 오징어 집을 손으로 집지 않겠다는 저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오징어 집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지금 봐도 진짜 군침도네요. 진짜 아침에 캠핑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꿀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조금 들고 간 파김치랑 해서 면치기를 해줍니다. TMI지만 라면은 열라면이에요. 저의 면치기 ASMR 들어보실래요? 자, 저희는 아침 먹고 바로 모노레이크 사우스투파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이 단풍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뻤어요. 1시간 정도 걸리고 오! 앞에 보이네요. 아침에 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가 돌아갈 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혹시나 사람 없을 때 원하시면 아침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뭐가 유명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모노레이크는 76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겼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여 있는 염도가 매우 높은 알칼리성 호수라고 하네요. 호수 주변에 기묘한 모양의 돌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신비한 바위를 투파, 구멍에 뚫린 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위를 만드는 신비로운 호수 모노레이크가 되었다고 하네요. 미국에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광경을 여기서 말고 또 다른 데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미국 여행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생긴 광경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번쯤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30분 정도 내려와서 비숍에서 진짜 유명하다는 베이커리 집을 구경했어요. 비숍 시내 중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 오시면 정말 많은 종류의 빵, 그리고 잼, 그리고 페스토 종류들도 있고 샌드위치도 따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저희는 베이컨 빵하고 올리브 페스토를 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디저트 종류도 몇 가지 샀는데 아, 이건 비밀인데 한인타운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비밀입니다. 자, 여기서 노스레이크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노스레이크랑 레이크 사브리나까지 보고 돌아오시면 되는데 저희는 길을 닫아서 가는 길에 있던 인테이크 투 레이크를 구경 갔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가을이어서 단풍도 너무 예쁘고 물도 너무 맑아서 정말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노스레이크랑 레이크 사브리나도 보시고 혹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인테이크 투 레이크까지 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저희는 바로 한 시간 내려가서 오늘 중 가장 기대했던 South Fork Big Pine Trail로 향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곳은 입구고요. 여기서 주차를 하시고 바로 트레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빅파인 레이크까지는 못 가고 퍼스트 레이크까지 가보자 했는데 올라가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혹시 빅파인 레이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잡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데 가다 보면 폭포도 있고 이것저것 정말 볼 게 많은 트레일이었던 것 같아요. 체력이 저질인 저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하기로 2시간 반이면 퍼스트 레이크까지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퍼스트 레이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가실 때 충분한 물, 과자, 그리고 음식 같은 거를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퍼스트 레이크를 한번 보실까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에메랄드 빛깔의 호수를 제 눈으로 보는데 진짜 제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고난의 길을 걸어보시고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는 것을 너무나도 추천드려요. 예, 끝!